나는 하체 운동에 미친 하룡이다. 새벽 3시 눈이 떠져서 무작정 일어났다. 스트레칭 하고 밥 먹으니 잠은 안 오고 소화도 안 됐다. 큰일 났다. 인천에 계양산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간식도 챙기고 가야지. 자전거로 40분 걸린다. 갈만한데 하다 보니 비가 좀 오는 것 같아 쉬었다 가야겠다 생각도 했다. 가는 도중 비가 왔다 그쳤다를 반복해. 공원이 있어 근처에 런지 스쿼트는 하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이 보인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 주유소에서 간식을 좀 먹고 출발하기로 생각했다. 비도 좀 그쳤으면 좋겠고. 그런데 비가 좀 그쳐서 다행히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었다. 저긴 도착하니 6시 20분이었다. 또 비가 내리니 정상은 갈 수 있나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산에 올랐다. 역시 실전은 달랐다. 천고기 계단 30분이랑 비교도 안 되게 힘들었지만 숲속의 풀냄새의 향도 좋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좋았다. 정상을 찍고 구독자들에게 런지 스쿼트 영상을 찍는데 내성적 아이라 20분 동안 눈치를 봤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 다른 유튜버들이 존경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마음 먹었으니 할 건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런지 스쿼트 해냈다. 사람들 눈치는 보였지만 내려가다가 나생 개를 봤다. 너무 무서웠다. 정상을 찍고 내려오니 런지 스쿼트를 하다 말아서 조금 더 해야겠다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내려가는 곳은 되게 좋았다. 그리고 배가 고파. 좀 먹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먹고 있다. 너무 맛있었다.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눈치 볼 거 없이 먹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지하철을 타고 갔다.